이번 순서는 주간 검색 종목 탑5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검색한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찾아보고 탐구하고 향후 주가 흐름을 전망해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네, 두산중공업입니다. 이 종목 가지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진짜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네, 두산중공업 하면 그동안 리스크가 뭐였어요? 불안정한 재무 구조. 이게 이제 가장 큰 리스크였는데 최근 들어서 재무구조 개선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기평에서 신용등급도 BBB-에서 BBB까지 끌어올렸고요. 재무구조 개선에 따른 신용등급 추가 개선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이런 말을 했죠. 원전을 주력 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하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문재인 정권 의 기조는 친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약간 배척하는 성향이 있었는데 이 발언을 통해서 원전 관련된 투자 심리가 180도 뒤집혔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고 두산중공업 역시도 원전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이슈가 있었어요. 이제 대선이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야권 단일화 소식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했죠. 네, 이렇게 돼서 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졌고 지금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게 원전이잖아요. 그래서 원전 활용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두산중공업을 추가적으로 좀 끌어올리는 모멘텀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반영이 됐고 업황 개선 기대감도 부각되고 있고 풍력발전에서 수주 관련된 기대감도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호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두산중공업의 주가도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할 거라고 보는데 다만 기술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까지 왔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전고점을 아직 완전히 뚫어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전고점 부근에서는 쉬었다가 재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현재 주가 수준에서 5에서 10% 정도 밀렸다가 눌림목 이후에 재반등 그림을 저는 그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단기로 보실 분들은 일단 한번 끊었다가 밑에 다시 사는 전략이 좀 유리할 것 같고요. 다만 나는 뭐 관계없다. 올해 말까지 그냥 쭉 가져가도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보유하시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 20, 30% 정도를 좀 노려보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지 않을까. 다음 주도 원전 관련주들의 흐름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볼게요. 이 종목도 개인 투자분들이 엄청 많이 가지고 계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종목, 태양광의 대표주자 OCI입니다. OCI도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 빠르게 나타나고 있죠.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교전,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천연가스를 비롯한 뭐 유가도 마찬가지고 폭등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대체 에너지원이 부각됐고 태양광과 풍력 관련된 종목군들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OCI 같은 경우 이제 폴리실리콘 관련주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여줬고 여기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갑자기 급락하거나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OCI의 수익성은 계속해서 개선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워낙에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위치다라는 거죠. 지금 고점 대비 하락폭에 비해서는 반등폭이 미미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데 이 OCI도 두산중공업처럼 개인 투자자분들의 비중이 높고 또 무거운 종목이에요. 한 번에 치고 팍팍 가기는 어려워요. 어쨌든 상승 이후에 눌림, 상승 이후에 눌림 조금 지루한 형태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다이나믹한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총이 낮은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서 그런 종목을 매매하시는 것이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아마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두산중공업과 마찬가지예요. OCI도 나도 이제 중장기로 가져가도 상관없어요. 네, 이러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 전략을 짜시는 게 샀다 팔았다 정신없게 하는 것보다는 좀 유리할 수 있으니까요. 친환경주들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모습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역시 친환경 관련주 중에서 CS윈드입니다. 제가 이제 풍력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면 항상 두 가지를 대표격으로 말씀드려요. CS윈드, 동국 SNC. 풍력타워 그리고 해상풍력 관련해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건데 이후 풍력시장 확대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교전을 통해서 에너지 가격 폭등, 대체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 증가,
풍력 관련주, 태양광 관련주의 투자 심리 개선, 여기서 이유도 풍력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 여기까지 이제 시나리오가 연결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교전이 만약에 그 빨리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친환경 관련된 종목군들이 약간 눌렸다가 재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해소된 구간은 아니니까 불확실성을 좀 더 이제 안고 가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풍력을 말씀드릴 때는 항상 해상 풍력을 말씀드렸어요. 해상 풍력 시장을 선점하는 업체가 고성장을 구가할 것이다. 네, 바다는 바람이 많이 불고 소음에서도 자유롭고 공간 제약도 없다라는 것.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바다의 풍력 설비를 구축하는 건 지상에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겠죠. 네,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국내 업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CS윈드 역시도 네, 전망은 좋아요. 전망은 좋은데 지금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 이슈에 흔들리는 부분은 있으니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교전 이슈가 빨리 해소되는지 아니면 장기화가 되는지 네, 이 부분을 보시면서 같이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오늘은 다 이제 대형주로 제가 탑5 종목을 구성을 했는데요. 조선주가 좀 괜찮았어요. 또 이유는 역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와 연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폭등을 해버렸잖아요. 지금 WTI 기준은 거의 110달러 수준까지도 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렇게까지 급등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자동차 타거나 운전하시는 분들은 기름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참에 이제 전기차 사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유가가 부담스러운 속도로 빠르게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LNG선에 대한 발주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조선주를 전체적으로 좀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위드 코로나가 거의 정착되고 있는 초기 단계라고 봐요.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도 국내 확진자 이제 폭증하고 있지만 뭐 QR코드 이제 찍는 거 단기간에 없어졌잖아요. 이런 걸 보면 위드 코리아를 인정하고 이제 가겠다라는 기조인데 이렇게 되면 결국 조선이라든지 해운업황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좀 시각으로 리포트들도 많이 나올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선주에 대한 기대감도 현재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다른 조선사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좀 적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LNG선 발주로 연결이 되는지 네, 이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 종목인데요. 역시 대형주 네,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이 이번 주에 흐름이 엄청 좋았어요. 엄청 무거운 종목이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여러 가지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죠. 역시 원전의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한국전력이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유가가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한국전력 입장에서도 비용이 증가하는 부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적에 좀 악영향을 끼칠 거라는 부정적인 리포트들도 나오는데 궁극적으로는 전기요금은 인상 기조를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네, 있어요. 네, 언제까지고 공기업이 희생할 수는 없다라는 시각이 좀 대다수의 시각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최근에 주가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PBR이 어때요? 낮죠? 네, 0.3배에서 0.35배밖에는 안 됩니다. 물론 공기업이기 때문에 디스카운트는 충분히 줘야겠지만 충분히 디스카운트를 줘도 네, 여전히 싸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단기로 보셨던 분들은 이제 매도를 한번 하고 나가시는 게 유리할 것 같은데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쭉 홀딩하시면서 좀 더 추가 수익을 누리시는 게 유리한 전략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탑5 제가 다섯 종목인데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 비중이 높고 대형주 위주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중소형주에 대해서 혹은 장중에 나오는 뉴스라든지 장중 특징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신 분들은 저에게 장중에 또 도움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렵다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링크 받고 누르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 방송이 나가고 있는 지금만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시황 관련된 뉴스 관련된 이슈 관련된 그리고 저의 수많은 교육 강의 자료들 제가 무료로 다 제공해 드리니까요. 공부하실 분들, 종목 이슈 알고 싶으신 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평일 장중에 저에게 도움받으시고 실력 향상하시고 수익률도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